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축제인 2019 에이스페어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가상현실과 게임 그리고 방송 등 문화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을 구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방향도 바꿔봅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안경을 쓰고 패러글라이딩을 실제 체험처럼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이른바 VR입니다. 바람도 불고 해서 실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재밌고 더좀 액션적인 게 많은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컨텐츠랑 아웃풋으로 있는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둘다 저희가 직접 컨텐츠를 이제 조합을 하면서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고, 그래서 좀더 실감나는 VR 익스트림 컨텐츠를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농구 경기를 하고 유명 연예인 공연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험 등 VR 체험 공간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14번째 에이스페어. 32개국 410개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거기에 유명 캐릭터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방송 미디어 분야 혁신 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대 글로벌 콘텐츠 마켓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바이어 17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660개 부스를 돌며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만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어서 저희 케이블 TV가 세계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에이스페어는 29일까지 문화 콘텐츠 일자리 박람회와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등도 함께 마련해 국내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합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